올해 7살 러셀의 표정이 잔뜩 일그러집니다. 주사 바늘이 무섭기는 형이나 동생이나 마찬가지. 그래도 아빠의 설득에 용기를 냈습니다. I really didn't have many concerns. I feel like so far, particularly with the Pfizer one, I've been very comfortable with it from the very beginning. There's been minimal side effects. I really want to see my friends. 정작 아이들이 진짜 백신을 투여받았는지는 부모들도 알 수 없습니다. 임상시험은 크게 백신 접종군과 플라시보, 이른바 가짜약 투입군으로 나뉘어 진행되는데 6개월 이후 결과를 대조한 이후에는 가짜약을 받은 아이들도 다시 진짜 백신을 우선 접종받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집니다. 현재 화이자가 진행하고 있는 어린이 임상시험은 5살에서 11살 사이, 미국 내 26개 주 98개 의료기관에서 이뤄지고 있습니다. 현재는 이상 임상시험 단계입니다. 앞서 144명을 대상으로 나온 일상 임상시험 결과를 토대로 이제부터는 최대 4,500여 명의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임상시험을 진행하는 만큼 좀 더 과학적이고 정확한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. 상대적으로 신체가 작은 어린이들에게는 투여하는 백신 양도 적습니다. 앞서 성인들과 청소년들에게는 30마이크로그램의 백신이 투여됐지만 5살에서 11살 사이 어린이에게는 10마이크로그램만 투여됩니다. 또 5살 이하 영유아의 경우 3마이크로그램만 투여하기로 했는데 아직 시험이 시작되지는 않았습니다. So this trial is going to encompass the 6 months of age to 11 and it's going to be done in 3 different groups. So the one that we started right now is 5 to 11, then we'll do 2 to 4 and then we'll do the 6 months to 2 years of age. 4상까지 진행하는 임상 시험은 일반적으로 18개월이 소요됩니다. 그러나 FDA가 내리는 긴급 사용 승인 허가는 이보다 앞서 3상 임상 시험 결과까지만 나오면 가능합니다. 물론 성인들이나 청소년들보다는 조금 더 신중을 기해야 하지만 빠르면 5살 이상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올해 또는 내년 초에는 백신 긴급 사용 허가가 나올 가능성도 있습니다.